경기도 용인의 한 사육농가에서 기르던 국제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4마리가 오늘 제주로 이송됐습니다. 곰 사육 종식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보호를 위해 이송된 첫 사례인데요.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곧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자연생태공원에 반달 가슴곰을 실은 탑차가 도착합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배를 통해 제주로 이송된 반달 가슴곰 4마리입니다. 차문이 열리자 크레인으로 곰이 담긴 케이지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행여나 안에 있는 곰들이 놀라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곰들은 천천히 케이지 밖으로 나와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곰들은 우리 안을 둘러보고 미리 준비된 과일과 사료를 먹기도 합니다. 반달곰들은 우선 이곳에서 일정 적응 기간을 거친 뒤 준비된 야외 시설로 방사될 계획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지난해 1월 곰 사육농가와 환경부, 지자체, 동물단체는 오는 2025년까지 사육을 종식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경기도 사육농가에서 길러지던 곰 4마리가 보호를 위해 제주로 이송된 겁니다. 곰 사육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호시설로 이송된 첫 사례입니다.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난 1월 사회적 협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제주에는 최초로 이제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반달가슴곰은 전문 훈련을 받은 사육사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돌보고 수의사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곰의 탈출 우려를 고려해 전기 펜스 등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반달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적응을 마치면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게 지금 내실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여기가 내 집이란 걸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 3일 정도는 지금 갇혀 있는 상태고요. 그 환경을 인식을 할 정도의 어떤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켜야 될것 같고요. 아마 이달 말이나 되면 일반인한테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새 보금자리를 튼 반달가슴곰 4마리. 무탈하게 적응을 맞춰 건강한 모습으로 도민들 앞에 모습을 보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